약간 모든 모습이 다 비슷한 게 요나잇들은 왜 남편들이 다 개를 안고 있을까요? 아,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이유가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. 그 팬데믹인지 좀 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들 꽤 많아졌대요. 네네. 근데 갑자기 와 브라에서도 오락하네?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. 외국 가겠다고. 예. 제가 말렸어요. 여보 가지 마. 근데 왜? 그래서 개 봐야 되잖아. 개똥 치워야 되는데 당신이 어딜 가? 그랬더니 이제 뿌듯해 하더라고요. 나에게 필요한 역할이 있구나. 네, 그러니까 개가 소통이 되고 사실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가 막 아, 여보 왔어요. 이럴 나이가 아니잖아요. 우리가. 예. 와도 별로 안 기쁘고. 근데 개들은 아주 정말 꼬리를 흔들고 온몸으로 막 기절할 듯이 반가워하기 때문에 개랑도 하게 되고 저도 저번에도 한번 나왔지만 전 남편이 하는 얘기랑 말 뭐 대답하고 싶지가 않아요.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우리 남편이 꼭 걔랑 대화를 해요.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니? 이런 얘기가 그런데다가 예, 모든 집안의 우리 남편 주 기능이 개돌봄이거든요. 아, 예. 그래서 그게 개를 사랑해서도 그렇지만 뭔가 내가 이 기여하고 있다라는 거 산책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. 아니 근데 그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까 정성희 마담님도 아니 나랑 뽀뽀한 지는 언제 때 맨날 저렇게 그러니까 약간 아니 원래 저렇게 자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 했던 거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약간 질투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어떻게 애들 키울 때도 할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안 하고 그건 거든 안 했지 어쩜 저럴까 그러니까. 애들이 두고 본다 그래요. 아빠 우리 애들 낳았을 때 그렇게 강아지한테 하듯이 안 하면은 우리 정말 섭섭할 거예요.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뽀뽀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? 뭐라? 아니 뽀뽀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?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. 그러니까 남편이 강아지 뽀뽀하듯이 이렇게 뽀뽀를 자주 해주는 걸 원한다? 좋지. 아니 그러니까 아니,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때까지 안 했다는 거죠. 아. 저렇게 자상할 수 있고 저 강아지의 뭐 불편한 점이랑 다 보이는데 나한테만은 뭔가 안 보인다는 내가 불편한 거 내가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지. 산책을 나가도 강아지가 잔소리하지 않잖아요. 예. 똑같이 산책을 시켜드리면 죽을 때까지 그냥. 근데 강아지는 오이소박이 금치를 만들어 주진 않잖아요. 강아지는 그 대신 나하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뽀뽀도 할 수 있고 나를 반겨주고 그러잖아. 근데 우리들은 안아주시니까 저러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소리를 흔들지 않는 대신 밥도 해주고 다 차려주잖아요. 아니, 밥보다 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잖아. 아, 그럼 우리는 말만 하면 돼요, 따뜻하게? 군고구마 하면 이렇게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찐감자. 그러니까 강아지랑 더 하기 싫어. 그러니까요.